85년도에 정부에서 평양에 이산가족 교환방문단, 예술인 교환방문단 이름으로 평양에 다녀와라 그래가지고 그때 투맨쇼, 그때 한번 같이 둘이서 했던 일이 있죠. 그때도 이제 성대모사를 가지고 거기 가서 뭐 하겠어요? 평양에 가서 만약에 평양 무대에서 썩은 존나 새끼들 주둥아리 가지고 전쟁 준비한다 이거 나고 이럴까봐 꼼짝 못하고 그냥 우리가 할 수 있는 남쪽이나 북쪽이나 들리는 소리가 다 똑같구나 하는 소리 가지고 백남봉 저 친구는 강릉도 사투리 남평양도 사투리를 해음했다 이 말이야. 이거 이 동일이 되면 이 남과 북이 하나 될 거지요. 그러면 자동차 막내할 거지요. 맞아. 박수 안 치더만 그 사람도 아니야. 아니 쳐달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치진 않더라 이 말입니다. 그거 보이겠소? 기차 왔다 갔다 하지요. 맞아. 기차. 이런 기차보다도 그 옛날에 그 치치폭폭하는 그 낭만의 기차, 그 소탄차가 좋았었네. 그 위에 독하구만. 걸어. 기차 다리 건너가지요. 대동강 다리. 이것뿐이겠어. 정말 들어서 되게 좋을 판에 내놓은 소는 소리 암소 황소 건강한 소들이 우는 소리 개들 동네 후에서 더니 닭 우는 소리 이거는 싱싱한 요즘에 유행되는 그런 병이 안 걸린 옛날의 닭들이죠. 싱싱한 닭 이상한 닭들은 가래 끓는 소리가 납니다. 앤 끝에 이런 닭은 이런 닭은 먹으면 안 돼. 이거 뭐 그거 보이겠어? 들었더니 돼지들 소리 변화벌 소리를 다 들으면서 북한 땅에 들었었더니 거기에서 또 들리는 소리 들판에서 들리는 소리 다 맞히는 소리 야, 이럴 때 좀 도와줘야 되는데 안 오겠어? 이건 네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혼자 다 할게. 장단 맞추면 언제까지 하라는 거야 이거. 에서 별자 나오면은 마당에다 놓고 탈곡이 돌리는 소리 두둥 그거 말고도 또 뭐 성당에서 오는 종소리 동당 우는 소리도 똑같고 똑같은데 왜 우는 소리는 이렇게 똑같은데 우리는 이렇게 헤어져 살아야 되는가 이걸 하면서 우리는 그때 10분간 딱 10분간 활막에서 백남봉군과 소생이 평양 무대에 서서 우리나라 통일을 위해서 선구자로 가섰다는 것을 백남봉과 저는 나라를 위해서 해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사나이들입니다. 사나이들 사나이 오늘 나온 갈대 순정 보내겠습니다.
할 때.